FOMC 결과에 외국인 기관 안도라는 타이틀로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주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 지금 주목하고 계시네요. 자세한 얘기 한 종목 한 종목 들으면서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네, 오늘 좀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시장 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나 네. 이제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이제 FOMC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도 축소가 되고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네. 정말 5천원 만에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특히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이제 시가총액 그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이러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 업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러한 지금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 뭐 특정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특정한 업종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기대감보다는 역시나 네. 지금 FOMC가 끝났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기존에는 이제 관망 심리가 팽배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FOMC 이후 지금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6.5%나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그만큼 올해 이제 경제 활동 재기로 인해서 이러한 그 향후 이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경기 민감 섹터죠. 네. 뭐 반도체 업종 당연히 뭐 수요가 늘어나니까 좋을 수밖에 없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네. 올해는 이러한 기저 효과도 지금 본격화되면서 이제 자동차 판매량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뭐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업종 계속해서 좀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외에도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러한 인터넷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시장에서 좀 계속 시장 상승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수급의 특징이 있다면 지금 기관이 지금 순 매수세에 연기금은 1,731억 원 정도 지금 현재까지 네. 매도세거든요. 네. 네, 이런 수급의 특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자산 배분, 자산 비율 그 배분 조정에 대한 네, 네. 이슈가 핵심이죠. 뭐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이제 주식시장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줄여야 되는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워낙에 크게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네. 연기금에서 이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연기금이 국내 주식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네. 이외에 뭐 채권이라든지 해외 자산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작년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연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초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올해 예상했던 그러한 기준치를 지금 초과를 한 상황이어서 지금 뭐 만약에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3,000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연기금은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네. 만일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서 뭐 3,000포인트 언더로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하락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연기금 매도는 좀 덜 나오거나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이런 연기금의 매도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올해 내내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괜찮겠지라는 시각이 전반적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부진했던 그런 상황들도 좀 언급해 주시면서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좀 슬로우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좀 기간 조정 구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지난 1월에 이제 실적을 또 발표를 하면서 네. 지금은 조금 약간 이제 그 어닝 모멘텀이 조금 소멸돼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이제 이번 달 한 말부터는 재차 그러한 어닝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이제 1분기 1Q 들어서 반도체 D램 지금 현물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지금
지금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화해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또 지난해 워낙에 또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또 기저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러한 올해 상반기에 좀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칠 때가 또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